올해 제주에서 내린 장마가 역대 세 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장마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난달 3일에 시작해 19일에 끝났습니다. 장마 기간은 17일로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짧았습니다. 장마철 내린 비의 양은 150.1mm로 평년의 43%, 강수일수는 9일로 평년의 51% 수준에 그쳤습니다. 다만 장마가 끝난 뒤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7월 전체 강수량은 평년 수준인 201.7mm를 기록했습니다. 2021 제주국제관악제와 제16회 제주국제관악 콩쿠르가 8일 개막했습니다.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올해 국제관악제는 총 34개 팀, 1,300여 명이 참가합니다.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유명 관악단체와 음악인의 참여는 무산돼 국내 팀 위주로 진행됩니다. 개막 공연은 8일 오후 7시 반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렸고,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결성과 입상자 음악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겨울관악제에서 진행됩니다.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.